네, 오늘도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.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만나 뵐게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AS 두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위드텍 지난주 내내 하락하나 싶더니 지난 목요일에 반등을 하더니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상승 추세 올라탔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. 그런가 하면 센코도 60%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.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 탄력 붙어줄까요? 네, 먼저 두 종목 다 독보적인 그런 블루오션의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각 분야에서 1위 기업인데요. 먼저 위드텍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분자 오염 진단,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OLED 장비에 꼭 들어가는 그 분자 오염, 그걸 진단하고 제어하는 그런 국내 독보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난번 이제 우리가 황맥에서 포착해서 여기까지 한 90% 이상 급등이 나오고,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한 뭐 두 달 동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완전 바닥을 다졌어요. 지난번 제가 이거 오음도기 때문에 관심을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또 이제 달보전선 하면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일간 차트를 보아도 이 20일선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, 이 밴드 상단만 돌파하면 한 6만 원까지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나 6만 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주봉을 보셔도 지난주에 망치형 여기서 파란색이지만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. 따라서 이 종목은요, 일단 뭐 46,500원 내외에서 여전히 공략 유효하고요. 아주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55,000원, 좀 길게 보면 한 6만 원까지 볼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센코의 경우는 이것도 그때 우리가 한 60% 가까이 여기서 이제 황미께 잡아서 이 구간이었죠. 급등 수익이 나오고 이것도 이제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, 지난 또 이렇게 목요일 날 또 멋지게 이렇게 긴 십자로 잡아줬거든요.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 경직을 좀 완성하는 거고, 또 센코는 전기 그 화학식 가스 센서에서 35개국을 수출하고 있고, 또 수소차까지 그런 다 해당이 되거든요.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. 지금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, 지난 고점 25,000원만 돌파하면 대략 이것도 한 3만 원 내외 다시 한번 트라이할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인다. 이렇게 AS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위드텍과 센코 다시 한번 재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드텍 55,000원에서 60,000원까지 트라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고, 센코도 30,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황맥기가 포착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포착이 됐습니다. 차트 열어보니까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던데 늘 말씀해주시는 아름다운 음선 그려가고 있는 걸까요? 예, 앵커님, 제가 지난번 24일날 스튜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연말 연초는 바이오 좀 랠리가 기대되니까 제약바이오를 저점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예,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.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도 그렇고 2018년들에 크게 슈팅이 나왔어요. 제약바이오가. 그다음에 또 2019년, 2020년 초만 하더라도 연말 대비해서 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한 6% 동안 상승했습니다. 6% 이상.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, 또 1월달,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JP모건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시장 흐름을 한번 요약해 드릴 수 있겠고요.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매도 팩트라고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황미끼에서 잡아서 바로 27일 날 소개시켜 드린 건데 벌써 오늘 3거래일 동안에 15%까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다 지금 JP모건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들이죠.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죠. 여기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드리겠다면 ABL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오스코텍도 여기에 포함된다, 해당된다. 오늘 이런 종목도 다 흐름들이 좋아요. 자, 그러면 이 크리스탈 이제 지노믹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, 이 회사는 원래 항암제, 당뇨병 그런 치료제 그런 회사인데요.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울 관절염 진통 소염제라고 있는데, 그게 바로 아셀렉스라고 합니다. 이것이 브라질 그 판매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, 또 러시아에서도 임상 3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자회사
이 마카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섬유증 치료제에 특화되는 그런 회사예요. 거기에서 이미 한 280억 정도 투자 유치에 성공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.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콜에 그 참가하는 그런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데요. 여기서 뭘 발표하냐면 항암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섬유증 말씀드렸잖아요. 항섬유증 치료 신약 후보인 아이발티노스타트 좀 어렵습니다. 예, 이것의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ABL바이오라나 메드팩토 그다음에 또 오스코텍은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은봉 3개 나오면 20일선 지지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오실레트도 지금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곧 반격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죠. 주봉을 보셔도 이제 이번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여기서 지금 20주선을 딱 지지하고 있고 이번 주 양성 가능성이 매우 커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좀 자신 있게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. 또 고점 대비 보게 되면 한 15%밖에 내렸잖아요. 이럴 때 21선만 지지하게 되면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 가격대 16,800원, 17,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무리 없겠고 지난번 꺾여있던 자리가 18,500원도 되거든요. 여기까지는 저는 뭐 연초까지 시세를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. 그리고 손절은 지난 저점인 200일선이 되겠네요. 15,000원 하이션은 그런 전략 좋아 보이네요. 네, 크리스탈 지노믹스 지금이 딱 들어가기 좋은 자리라고 하십니다. 목표가 18,500원, 손절가 15,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TNW 좋은 정보 나중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